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3번 F장추 쾌열번호 138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빈 모차르트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어서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품 20의 1, 제이미 월튼의 첼로,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품 20의 1, 제이미 월튼의 첼로, 오코카무가지 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도 글라즈노프의 음악이었습니다. 엘레지 작품 44,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롤란드 펜티넨의 피아노였습니다. 4353번, 평화와 안식의 시간에 숙제 이야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흐흐흐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중3 학생이 스스로 밤에 숙제 중이다, 클래식을 좋아한다, 이런 사연을 보내서 큰 파문을 만들기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사연인데요. 우리 집 자식들은 학교 안 가는 어르신들인데 이 종이 다른 자식들이라 말귀를 못 알아듣기 일수라서 숙제 안 하는 인간 자식이 종종 오히려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그런 자제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리나 자라나 자식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류트를 위한 협주곡 리용번호 540,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입니다.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류트를 위한 협주곡 리형번호 540,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한 장면입니다.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었다. 언덕이라고 쓰고 그것을 믿으면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안이연의 시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에는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걷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밤이 있었다면, 도망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언덕.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시를 이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 적당한 햇살, 가오를 받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한참 걷다 보니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사방이 물웅덩이였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물웅덩이를 거느린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언덕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대상,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어떤 날엔 기댈 구석이었고 어떤 날엔 막막함이었던 각자의 언덕을 그리며 시를 함께 이어봅니다.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 토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그 뒤론 계속 내리막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밤이 왔다. 안이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이어봅니다. 언덕은 자신에게 아직 토끼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는 사실,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토끼일까 쫓기듯 쫓으며,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그려봅니다. 우리는 토끼를 잃었고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밤은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고, 남아있는 토끼보다 잃어버린 토끼가 더 간절합니다. 여름은 모든 것을 태우고, 지금은 고요해도 이내 폭풍이 몰아칠 어떤 언덕. 어쩌다가 나는 여기까지 왔을까, 왜 여길까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마음일 수 있을까?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존 다울랜드의 Flow My Tears, 알프레드 델러의 음성, 데스몬드 디프레이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김나현 씨, 역시 KBS 클래식 FM이네요.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곡도 뭔가 신비롭고 좋아요. 저는 내일 학원에서 국어 모의고사 보는데 잘 봤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또 한 분 오셨군요. 저희 합격과 고득점 맛집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우리 김나연 학생 잘 오셨고요. 국어 모의고사 아마 매우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이 당신의 방과 음악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0일 중에 1악장 마이스토소 보내드립니다.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0일 중에서 1악장 이버 포고렐리츠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버도가 주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 딘 마틴의 노래로 아리베데리치 로마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에르네스트 블로프의 프렐류드, 셰쿠카나 메이슨의 첼로, 브라이마카나 메이슨의 바이올린, 아이라 사인의 바이올린, 알린카 로에의 비올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블로흐의 프렐리드, 셰쿠 카네메이슨의 첼로, 브라이마 카네메이슨의 바이올린, 아이라 자인의 바이올린, 알린카 로웨이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음악 이어드렸는데요.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속삭임, 사랑의 말. 첼로 연주에는 미샤 마이스키, 피아노 연주에는 릴리 마이스키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슈만입니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97 라인 중에서 3악장 니트 슈넬 빠르지 않게 라파엘 쿠벨릭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97 라인 중에서 3악장 네이트 슈넬 빠르지 않게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0일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함께합니다.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데이빗 진머니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0일 중에서 3악장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데이빗 진먼이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남은 마지막 입새에도
난 슬퍼하고 그리워 눈물 짓네. 하나씩 채우고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 어떻게야만 영원할까. 우리만의 추억 다 잊어야만 할까. 멀어 보였던 끝은 오고 또 새로운 꿈에 잠들고 깨어나네. 너는 나만의 아련한 봄 가득 펼쳐진 아득한 밤 눈을 감으면 다가오네. 잠들어도 내 품을 떠나기 힘든 건가 봐. 그때는 몰랐을까. 작은 속삭임도 행복한 그 눈빛을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에서 2악장의 노랫말을 붙인 음악 얼음꽃이었습니다. 테너 김현수의 노래 함춘호의 기타였습니다. 김수미 씨 월요일 신청곡으로 적어둡니다. 파가니니의 음악 들려주세요. 아울러 기회가 되신다면 박인환의 거리라는 시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지난주에인가 제가 낭독을 해드렸죠. 리바이벌은 싫어합니다. 다음 기회에 언제 들으실 기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신청하신 음악만 보내드립니다. 파가니니의 더블 베이스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시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블 베이스의 게리카, 우로스 야우비치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Thank you.
파가니니의 더블 베이스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파가니니 로스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우로스 야우비치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인리히 알로이스 프레거의 러시아 노래에 의한 서주 주제와 변주 작품 20일, 쿠르트로 에데르 플룻, 크리스티앙 드 샤보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김지연,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서히 비가 오면 도가니 쌀이 줄어든다. 서서히 비가 오면 그간 땀 흘려 지어온 농사의 결실을 알차게 볼 수가 없습니다. 처서지나 백로, 백로지나 추석 때까지는 햇살이 강해야 벼도 잘 익고 사과, 배, 또 감이나 대추도 맛있게 여물죠. 그래서 처서에 비가 오면 큰 애기들이 울고 간다는 옛말이 있고요.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천석을 감하고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백석을 감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처서 지나고 나흘째, 다음 주 토요일이 백로, 백로 지나 열흘 뒤면 추석. 이 벼농사,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이 무렵은 비가 멈춰야 하는 절기입니다. 처서의 뜻은 더위가 멈춘다이지만 말이죠. 이렇게 옛말들을 정리해보면 처서가 지나도 햇살은 여전히 강할 수 있다는 뜻이 나오죠. 그래야 또 풍년이 설명되니까요. 그래서 처서 밑에는 까마귀 대가리가 벗어진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질 때라는 뜻일 텐데요. 옛말들을 들어보니까 계속 무더운 이 날씨, 그래도 조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8월 26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소프라노 키리테카나와의 음성으로 힘차게 시작해봤습니다. 푸치니의 깐또 다니메, 영혼의 노래, 또 생기 있는 노래라고도 번역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카나와의 음성이 정말 생기가 넘쳤죠. 로저 미뉴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첫 곡이었습니다. 아, 연속적으로 34일 동안이나 이어진 이 서울의 열대야가 이틀 전 24일 밤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총 열대야 일수도 37일, 1994년에 36일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농사의 결실을 생각하면 열대야 없는 한낮의 더위쯤은 좀 더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서울에는 2시쯤 살짝 비가 내렸네요. 뭐 큰 비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음 주 중엔 태풍도 예보되어 있던데 아무쪼록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 만큼만 비를 뿌리고 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슈만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 시인의 사랑 16곡 중에서 15번째 곡 골랐습니다. 옛 이야기의 나라에서 역시 1840년 가곡의 해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 크리스티안 베주이덴 호티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someone
방금 들으신 곡 포레의 작품이었습니다. 실비에. 작품 번호 6-3이었어요. 소프라노 베로니크장, 로저 비뉴얼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중에서 15번째 곡이었습니다. 옛 이야기의 나라에서. 테너 마크 페드모가 불렀고요.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우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꿈에서 본 환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그만큼 사랑이 고통스러워